안녕하세요. 다시 찾아뵙게 된 주원입니다. 여러분들 쇼핑 좋아하십니까? 저 쇼핑을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쇼핑 좋아하죠. 근데 이제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핵딜, 핵세일 그런 거에 지금 민감해서 남들은 더 비싸게 줬을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싸게 사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또 이제 어떤 뭐 옛날 같으면 뭐 천연백화점 그리고 요새 슈퍼 같은 거 가면은 막 이것저것 하나하나 꼼꼼히 막 들어보고 만져보고 읽어보고 막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사온 물건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아주 가볍게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 이렇게 따단. 네, 그냥 보통은 치약이에요. 근데 왜이 책을 굳이 꺼냈냐? 이거 텍스전에서 3불 49조고요. 제가 이런저런 치약을 먹어보니까 이 치약이 제일 맛있더라고요. 아직까지 뭐 물론 그뭐 말비스인가? 예, 네, 뭐 치약 샤넬이라고 하는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뭐 사볼 텐데 아직까지 요 가격대에서 살수 있는 치약 중에서는 이게 제일 상쾌하고 맛이 괜찮더라고요. 이거 3불 49 주고 샀고요. 짜잔. 네. 다이어트 콕이죠. 원래 이 친구는 제가 이제 12개짜리 그 뚱뚱한 355ml짜리 뚱뚱한 캔에 들어있는 그 다이어트 콕인데 그뭐캔 디파짓 이런 거 전에 제가 원하는 타겟 프라이스는 한, 뭐, 이세 박스에 뭐한 10불? 아니면 뭐세 박스에 9불? 이 정도인데, 그런 세일이 올 때가 자주 없어요. 그한 번씩 오면 이제 막 줍줍 해야 되는데, 물론 그때 세일을 많이 하면 줍줍하죠. 줍줍 하는데도, 마시는 데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뭐몇 박스씩, 한 10박스씩 쌓아둬도, 뭐 맛있는 건 금방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살까 말까. 오늘은 사실은 뭐 세일도 아니고 499 그러니까 5불 한 박스에 5불 뭐캔 디파짓이랑 텍스 전에 이제 이 콜라값만 5불인데 그뭐 살만한 가격은 아니었지만 뭐 어떡하겠어요. 당장 다 떨어져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샀어요.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또 다이어트 콕이 이제 다이어트 할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느끼한 음식 먹고 이런 걸 마시면 살이 빠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. 짜잔. 잘 나오네? 이렇게, 예. 이게 스네이플 애플인데요. 물론 병에 드는 제품이고요. 요새 또 근본 없이 얘네들이 무거워서 아니면 뭐 델리에서 이걸 진열하다가 깨먹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. 물론 이 코스트가 많이 들어서 그렇겠죠. 병값이. 근데 여러분 그 델몬트 옛날에 유리병에 그 오렌지 주스 들었던 거. 옛날 사람들은 다 아시죠. 그 오렌지 주스도 병에 든게 맛있거든요. 뭐 요새 뭐 시중에 나오는 뭐 종이팩에 든거 아니면 플라스틱 병에 든 거. 에뭐 물론 냉장고를 아주 빵빵하게 하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 병에 들은 제품들이 우유도 그렇고요. 뭐좀 병에 또 식당 약간 한국에서 약간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하는 데는 그 유리병에다가 물 담아서 주잖아요. 그 냉장고 얼려가지고 그게 맛이 굉장히 시원하고 느낌이 다른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스네이플 애플을 제일 좋아하는데 요거 이제 스네이플 애플은 제가 나중에 할 얘기가 많아서 기회가 되면 예, 뭐 따로 한번 얘기해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쇼핑했는데요. 요거 치약 3불 49, 요거 499, 그리고 이거는 5불 99. 예. 그렇게 해서 네, 그렇게 해서 그캔 디파짓이랑 텍스까지 다 해서 16불 32 정도 준것 같아요. 네, 제 발음이 좀 부정확하다면 뭐 밑에 그 설명이 다 쓰면 되니까요. 네, 뭐 대충 그 정도 줬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.
사실은 뭐 오늘 콜라나 이뭐 치약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 스네이플이 저번에 제가 이제 6개짜리 세 박스에 7불 얼마 주고 샀는데 그때 좀 획득이었죠. 그래서 세 박스 낼름 주워서 그때 이제 방학 때 놀러 왔던 사원이랑 잘 까먹었는데 그때 이후로 또 세일을 안 해서 못 먹고 있다가 이번에 뭐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12개 6불이면 뭐 개당 한 50센트 정도?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. 괜찮은 가격이라서 요새 또 스네이플 비싸더라고요. 뭐 델리 이런 데서는 보통 한 2, 3불? 아, 2불 넘을 거예요, 보통.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다. 그리고 제 스네이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고요. 이 플레이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길어지면 저번에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면은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짧게 치고 빠지기 단타매매로 짧게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좀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